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2학번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본 영상은 아주대학교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이라는 과목의 기말고사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는 목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포징이라는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전 준비 항목으로 제가 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작성을 해놨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퍼징 테스트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 가지 취약점 테스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취약점 테스팅 방법이 있는데, 이는 이제 고객사에서 얼마나 정보를 제공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블랙박스. 블랙박스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에 있는 전방 주시 카메라를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고객사에서 어떠한 소스 코드나 서비스의 구조적인 내용도 알려주지 않을 때를 블랙박스 테스팅 기법, 블랙박스 분석 기법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모든 소스 코드나 서비스 구조 내용을 밝혔을 때를 화이트박스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이박스 테스팅의 경우에는 이게 반반인 성격으로 일부는 알려주지만 일부는 소스코드를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의 분석을 시도할 때 이를 그레이박스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은 이제 저희가 찾아내야 할 vulnerability, 취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약점에 대해서 뭔가 인지를 하려면 컴퓨터의 버그부터 들어가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뭔가 사용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했을 시에 버그 생겼다, 버그가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비슷합니다. 유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프트웨어가 흘러갈 때 이를 버그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심한 버그가 생겼을 때를 크래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크래시에서 벌러러빌리티는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인데, 크래시가 발생을 한 환경에서 이제 어떤 악의적인 동작을 가했을 때, 유저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시스템 자체의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혹은 도스라고 하죠. 디도스라고 하죠. 그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을 할 때, 이런 경우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스 코드가 존재할 경우를, 이 서비스는 취약점이 존재를 하구나, 이 프로그램은 취약점이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저희는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목적으로 설명을 드릴 퍼징 테스트를 왜 앞서 이 서두에 깔았던 내용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 퍼징 테스트라는 거는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그리고 그레이박스 세 환경에서 모두 테스팅이 가능한 테스팅 기법이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상에서 취약점을 식별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퍼징 테스트 혹은 줄여서 퍼징이라고도 부릅니다. 퍼징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입력 혹은 입력 파일을 변조시켜서 정상적인 동작이 아니라 크래시를 유발하거나 메모리 커럽션 같은 취약점을 일으키는 테스트 사례를 직접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if 값을 넣으면 취약점이 발생을 하겠구나, 공격이 발생을 하겠구나 등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퍼징 테스트의 대상이 될 만한 타겟은 웹 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커널 자체나 드라이버 혹은 바이오스, 컴퓨터 자체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퍼징 테스트는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입력 값을 던져서 크래시를 발생하는 것을 이제 퍼징의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선 타겟 시스템을 알아차리고 인풋 값을 처음에 정해줍니다. 처음에 정해준 인풋 값을 기반으로 퍼저라는 친구가 퍼징 테스팅을 진행하는 퍼저라는 친구가 인풋 값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인풋 값을 기반으로 테스트된 타겟 시스템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로그를 남깁니다. 이 퍼징 테스트를 수행하는 주체 자체를 퍼저라고 부르는데, 개발된 퍼저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좀 나뉘게 됩니다. 퍼징 테스트, 퍼저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저라고 해서 덤 퍼저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멍청한 퍼저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브루트포스와 굉장히 유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다른 점은 퍼징이라는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직접 이 퍼저라는 친구가 사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크래시나 벌너러빌리티가 발생을 하는지를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덤퍼저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이한 로직 없이 그냥 이전에 뮤테이 이전 인풋 값을 뭔가 살짝살짝씩만 바꿔서 무차별적으로 대입하는 방법을 덤퍼저 혹은 뮤테이션 베이스드 퍼저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너레이션 베이스드 퍼저, 생성 기반 퍼저라고 부르고 스마트 퍼저 혹은 이제 좀 똑똑한 퍼저라고 부릅니다. 이 스마트 퍼저는 제너레이터 혹은 뮤테이터라는 그 기준에서 인풋 값을 스스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풋 값을 기준으로 타겟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서 이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할 때 크래시가 발견했을 때는 버그라는 곳에 리포트로 쌓이게 되고 정상적인 값이 들어왔을 때는 야, 이런 식으로 인풋 값을 바꿔봐. 그러면 뭔가 차이점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약간 인공지능 스타일로 인풋 값을 제너레이션, 생성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제너레이션 베이스드 퍼저. 생성형 퍼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퀴도 가이디드 퍼저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기도 하고 제가 일단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퍼저는 AFL, American Fuzzy Loop라고 하는 퍼저를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이 퍼저가 AFL밖에 없냐? 그건 아닙니다. AFL 종류에는 이제 피치 퍼저나 와터 퍼저나 아니면 AFL++ 같은 굉장히 타입이나 유형이나 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는 퍼징 구현 방식이 되어 있는데 혹은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아 나도 퍼저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제 GitHub에 해외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퍼저 모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AFL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이 AFL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AFL 모델은 기본적으로 왼쪽 그림과 같이 결과 화면을 띄워주게 되는데 시스템을 실행을 시키면서 어떤 if 값을 넣어줬을 때 발생하는 크래시 값을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39개의 크래시가 나왔는데 하나의 유니크 크래시, 뭔가 좀 특이한 친구가 발견됐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왜 AFL++를 안 하고 AFL을 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AFL++ 같은 경우에는 AFL을 기반을 하는데 다만 다른 거와 함께 엮어서 사용을 많이 하는 퍼저의 형태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했던 퍼저의 형태는 AFL++에 퀼링이라는 모델을 함께 섞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퀼링은 이제 바이너리 에뮬레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컴퓨터의 시스템, 하드웨어를 에뮬레이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에뮬레이팅이 무엇이냐면 어떤 VMware나 버추얼박스와 같이 특이한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체를 에뮬레이션, 그러니까 가상화를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프레임워크고요. 가상화된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여기에 대한 인풋 값을 넣어줄 수 있게 AFL++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바이오스라는 친구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퀼링이랑 이 AFL++를 많이 사용했고요. 만약에 컴퓨터 관련 직종이나 보안 관련된 직종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퍼징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GitHub에 올려놨는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은 WSL2라는 가상화 모델이고요.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신다면 구할 수 있고 제가 따로 기술 블로그에다도 올려놨습니다. 일단 클론을 해줘야겠죠. 제 GitHub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git 클론으로 GitHub를 가져옵니다. 보시면 포스 2023-1 언더바 파이널이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이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readme.file과 AFL result png 파일은 일단 무시하시고 파일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두 가지 타르 파일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일단 AFL부터 압축해제를 시켜 볼 겁니다. 타르 SVG AFL에서 보시면 AFL-2.52 버전이 이제 압축이 해제됐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기준으로 AFL 2.52 버전이 가장 최신이라서 이에 대해서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EFL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메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메이크가 안 되신다 하시면 여러분 컴퓨터나 리눅스에 GCC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GCC를 먼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네, well done이라고 친절하게 문구까지 떠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custom make install까지 한번 쳐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이러면 퍼저 모델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퍼저 모델을 사용을 하기 위한 이제 타겟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타겟 시스템을 제가 구비해 놨는데 이 닥트라는 오래된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오래된 압축 프로그램이면 약간 느낌이 오시죠? 뭔가 취약점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취약점이 있는 친구를 일단 압축 해제를 시켜주시고요. 닥트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컴파일을 좀 특이하게 할 겁니다. cc 밖에 있는 AFL 모델을 들어가서 AFL에 있는 GCC로 컴파일을 해주실 거고 본 폴더에 있는 컨피규어 파일에 맞춰서 컴파일을 해줄 겁니다. 닥트 파일은 타르나 집같이 약간 압축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 닥트 파일이 뭐야? 라고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좋지만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메이크 한 번만 해주시고요. 메이크하면 이제 시어너 파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빌드가 됩니다. 빌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닥트.h를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닥트라는 친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쭉 설명서가 적혀져 있네요. 한번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퍼징을 직접 돌려볼 건데 어떤 식으로 돌리냐면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일단 인풋 파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PPT에서 말씀드렸듯이 타겟 시스템의 인풋 값이 주어지게 되면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파일이 들어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인풋에 들어가서 그냥 헬로가 들어가 있는 txt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닥트 파일에 있는 내용으로 hello.txt를 압축을 시킬 겁니다. 이 닥트가 뭔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까 여기서 쓴 친구랑 똑같은데 보시면 닥트라는 실행 파일을 통해서 파일을 압축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퍼저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서 AFL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FL 이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메이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AFL 퍼저라는 실행 파일을 보이실 겁니다. 이 AFL 실행 파일을 들어가 주시고 마이너스 i 옵션을 넣어 주는데 이 마이너스 i는 인풋으로 들어갈 경로를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밖에 있는 인풋 폴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점 슬래시 인풋을 넣어 주시고 아웃풋 파일도 똑같이 마이너스 5로 지정해 줍니다. 이거는 바깥에 아웃풋이라는 폴더를 생성해 줘라 이런 의미고요. 이제 다 됐으니까 닥트 네, 또로롱 소리 죄송합니다. 네.
있고 이 닥트 파일을 대해서 퍼징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올바른 옵션도 넣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원하는 빅팀, 그러니까 퍼저의 대상이 될 만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것도 구글에 많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딱 초기화되면서 아메리칸 퍼지 루프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CPU 사용량도 보이고요. 유니크 크래시가 미칠 듯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크래시가 32건, 34건 이렇게 올라가면서 유니크 크래시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된다. 닥트 파일을 대상으로 한 아메리카 퍼지 루프 2.52b 버전이다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퍼저라는 퍼징 테스트라는 취약점 테스팅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주대학교 사이버공학과 1학번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